I'm Dr. Kia. Come on.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 그게 V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VT라는 종목,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절반은 다 차익 실현했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나와보죠. 길게 좀 봐야 되니까요. 와우. 자, 분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뭐 어느 정도 답 나왔죠. 요래기 딱 보니까 어느 정도 답 나왔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길게 보기가 힘드니까 월봉을 놓고 보는 건데 이거는 지금 그죠? 완전 슈팅이니까 이거는 사실 큰 의미 없는 부분이다 생각 들고요. 여기 윗골이 달린 자리가 13,000원권인데 요 좌측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와우. 그죠? 자, 저항 있죠? 거기서 딱 아랫골이 답니다. 아, 윗골이 답니다. 자, 그럼 뭐 이야기 다 끝났죠. 그죠? 그렇다고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되겠죠. 자, 이 VT라는 종목은요, 단기간의 추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크게 월봉이기 때문에 단기간도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에는요, 이 만원대부터 12,000원권은 상당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보이죠. 윗골이 계속 달리죠. 올라감 두드려 맞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푹 쳐졌어. 자, 8,000원권이 초강력 지지였는데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빠진다? 그죠? 이런 박스권. 그죠? 완전 채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또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급등 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절반 챙겼으니까 이제 세부 전략은 만원대를 지키는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봉으로 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일봉으로 또 보니까 기관 보유 수량이 여기서 반등할 때부터 여기 구간에 기관이 매수를 많이 해요. 외국인은 좀 던지고 난 다음에 최근에 같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사들어오는 상황, 기관 매수가 좀 있고 외국인도 바닥권에서 자신의 매수 비중의 바닥권에서 좀 반등 매수를 추가하려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관행 쌍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는 강하게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만 500원이 전고점이기도 하고 20일 권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10만 500원을 안 깨야 돼요. 자, 그래서 음봉이 크게만 안 밀리면 더 홀딩. 근데 음봉이 크게 밀리면서 이런 상황처럼 크게 밀리면서 뭐 7%씩 빠지는데 가만 들고 있을 리도 없겠지만 음봉이 크게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에 또 절반 정도 매도. 그리고 최종 매도는 21선 이탈할 때 최종 매도하겠다. 그 전까지는 아주 일부 물량은 들고 가겠다. 아까도 잠깐 녹화 뜨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야만 이런 끝내주는 추세를 먹을 수 있다. 아직까지 60일이 안 깨졌거든요. 그죠? 에코프로요. 이 사라는 말 아닙니다. 사면 안 돼요. 자, 일부 물량은 20일 깨져도 아주 일부 물량은 60일 깨질 때까지 끝까지 홀딩해라 라는 의견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20일에서 반등하거나 60일 인근에서 반등할 때는 당연히 팔아먹은 거 있으니까 60일 깨지기 전까지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충분히 가능. 그러나 만원이 이탈하면 초강력 지지는 무너지는 거니까 20일을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벽산. 자, 건설 자재 쪽. 자, 이것도 절반 물량 들고 있답니다. 자, 좋죠. 자, 닥터K의 애제자라 할 수 있겠죠. 우리 레기는 물론 조금 이상한 종목은 질문 안 하고 비교적 욕 안 들을 종목 위주로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이 접근한 거 봐요. 하락한 추세를 돌려내고 이런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들이댔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뭐
답 나왔지 싶어요. 그죠? 자, 월봉으로 보면요. 자, 4천. 4천원대가 저항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4천원대를 돌파하면 5천 한 200원대까지도 갈수 있어요. 그러나 5천원, 200원대, 막 러프하게 5천원대는 초강력 저항 아니겠느냐. 그 이전에 4천원을 뚫어야 5천원도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여기까지 처지기까지 가만 들고 있지도 않겠지만 2,500원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2,500원대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2,500원대에서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반등 넣고, 2,500원에서 4,000원대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꾸 대응하면 될 테고, 일봉으로 와서 보니까 이것도 기관이 막 사면서 추세 돌려낼 때 기관이, 얘들이 똥멍청이에요. 아까 수남의 이야기 했죠? 많이 올라온 것 같죠? 1,700원에서 여기가 2,200원이니까 500원 올랐죠? 거의 30% 가까이 올랐어요. 30% 조금 안 되게. 그런데 이 기관들이 똥멍충이라서 사들어갈까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를,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나면요. 올라갈 때 충분히 여기 저점 대비해서 올라갈 게 있다니까요. 그거 한번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빌빌댈 때 사면 더 좋지 않느냐? 노라고요. 추세를 돌려낸 이런 시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잠깐 옆으로 셋다 갈 텐데요. 벽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 닥터K가 최근에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이버로 잠깐 넘어가면서 비교하면, 될 텐데. 자, 그때 여기 강하게 오르고 나니까 부담감 때문에 박스권을 좀 잃었어요. 올라가도 밀리고, 내려가도 지켜내고 하다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이틀 연속 터질 때 거래량이 한 20배 가까이, 20배는 좀 그렇고, 15배 넘게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서 양봉, 양봉. 올라가다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했습니다만 양봉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허용할 조정을 내가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지지저항 보는 겁니다. 닥터K의 주특기가 지지저항 세팅 아니겠습니까? 이거 딱 공부 좀 해보면 희한하고도 희한합니다. 줄 건데서 딱딱 움직여. 그죠? 자, 여기서 아래 꼬리 딱 다는 이유, 닥터K 보고 한번 대바라면요. 좌측으로 가봅시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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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할하던 게팍 무너졌죠.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윗골이 열나 달면서 밀렸어. 그러면 추가로 더 가기 좀 부담스럽다 이거거든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좀더 있다. 그런데 조정을 받아도 여기 좌측에 가면 또 저항대가 돌파 초강력 양봉으로 이틀 동안 강하게 올랐으니까 3,000원대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00원대, 아이고, 3,000원대 여기서 이렇게 또 양봉 딱 서가면 위에서 챙겨 먹은 거또 살포시 들어갈 필요 있어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상황 잘 봐야 되고요. 자, 3,000원 무너지면 조금 강세, 초강세 무너지는 겁니다. 3,000원 반드시 사수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고 지금부터 3,000원까지면 거의 10% 빠지는 거니까 그죠? 뭐 가만 보고 있지 않겠죠. 온봉이 크게 밀리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정도 더 던져도 무방. 그죠? 그러나 일부 물량은 이것도 한번 좀 지근득 한번 들고 있어 봐라. 적어도 20일 정도 깨지기 전까지는 본인도 언급했다시피 큰 수익이 나는 종목은 내가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은 적은 비중으로 그냥 지근득하게 들고 있었을 때뭐 50%도 나고 하더라. 그거 한번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 비교적 양호. 기관이 그냥 꾸준히 사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도 최근에 좀 사들어온다. 그러면서 급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잠깐 샌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네이버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이버에 맨 처음 소개했던 위치가 여기에요. 그럼 네이버 보자고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15만원에서 20만원인까지 왔으니까 근30% 올라서 많이 올랐다 생각 드냐고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자마자 보름도 안 돼가지고 20% 갔습니다. 20% 더. 그죠? 자,
왜 이야기했느냐? 자, 앞전 방송과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 못 들은 분도 있을 테니까요. 순환매 차원에서 자, 이거 월봉으로 보면 더 확연하게 편합니다. 자, 그렇게 초강세를 보였던 네이버 카카오가 자, 상승한 폭 거의 다 토해낸 시점인데 좌출함이 이거 지지권이다 이거죠. 그래서 관심 가져라. 가져라. 탑특케이가 계속 이야기했죠. 자, 밑으로 빠졌나요? 올라갔네. 그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카카오는 탑특케이가 카카오 말고 네이버 딱 그랬거든요. 카카오는 못 올라갑니다. 그죠? 신기하죠? 이거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부분을 다 토해냈을 때 여기 정도부터는 이제 네이버가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버가 아니다는 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분이면 어느 정도 다 인지하는 부분 아닙니까? 단순히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이제 금융, 그죠? 뭐 엔터, 그죠? 뭐 쇼핑 이런 쪽으로도 다 영역 확장했고 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물건 살때 있잖아요. 다른 사이트 안 들어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합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웬만하면 사요. 연결시켜주기도 하니까요. 벌써 그런 입지를 굳혀놨고 카카오처럼 뭐 무분별하게 쪼개기 상장 이런 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는 그런 아직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제외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카카오 빼고 논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네이버 카카오 안 깔려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성장성은 이제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NFT라든지 등등등등 그 영역을 더 확장을 해나가고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 확장을 해나갔으면 확장을 해나갔지 수그러들 가능성보다는 확장을 충분히 모멘텀 발생하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근득하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장기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자, 여기에서 추천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방송했습니다. 자, 오늘 정도는 한번 챙겨 먹는 게 좋았고요. 한 이후에 내려왔죠.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17만 원 인근은 전고점 돌파된 부분이니까 여기가 또 20일 지지권이죠. 적당히 살수 있다. 못산 분은요.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랫꼬리 달고 올라갔을 때뭐 샀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갔고 그렇지 않고 20일 인근에서 샀는데 조금 쳐져도 여기 또 21만 원권의 지지권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전고점 인근까지 왔을 때 윗꼬리 달고 밀리면 차익실현 충분히 어느 정도 할수 있었고 전일은 차익실현 거의 다 했었어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상황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요. 자, 네이버는요. 20만 원권 여기만 무너뜨리지 않으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더 좋기로는요. 20만 6천을 안 깨야 돼요. 여기를 안 깨면 이평선 60일, 120일 지지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처지더라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딱 말아 올린 다음에 첫 번째 매수 시작해도 됩니다. 자, 언제? 조건 말했어요. 푹푹푹 빠지는데 노. 빠지더라도 내일 한번더 빠질 가능성 높아요. 월요일 날. 왜냐하면 음봉이 너무 커. 그런데 아래꼬리 딱 당기기 시작하거나 적당히 버팅기 주다가 그 다음날 정도에 양봉 시연하면서 올라가려고 폼 잡죠. 그때부터 스타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쳐져도, 이건 손절은 라인이 아직 멀었어요. 분할 매수 차원에서 20만 원, 19만 6천 여기에서 반등하는 거 보이면 또 2차 매수. 그리고 적절히, 터나는 거 보면 3차 매수해서 단가 20만 원 인근을 적절히 맞추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24만 원권. 그죠? 23만 원부터 24만 원권에 올라갔을 때또한 15%에서 20% 수익 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시그널 넣으면 적당히 챙기면서 그다음 또 반등을 해낼 때 챙긴 거 다시 사놓고 그런 패턴으로 박스권 매매하면
된다. 자, 신기하게도 좀 전에 보니까 호텔 신라가 네이버의 미래에 우리 시나리오대로 많이 움직였다. 어떻게? 자, 이렇게 상승하다가 크게 밀렸는데 밑으로 빠질 때는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락 추세 돌려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밑으로 쳐지면 안 되고요. 기다려야 된다 말했고, 그죠? 자, 요 부위가 보면 요거 제외하고 올라타고 이제 좀 눌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 형국이 지금 네이버가 비슷하잖아요. 자, 요렇게 될땐 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탈 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제 물량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저항도 돌파하고 하니까. 자, 그리고 전고점인 건가 하면, 여기 전고점인 건가 하면 한번 챙겨 먹는다 그랬습니다. 어머나, 올라갔죠? 갭상승. 네이버하고 많이 비슷하잖아. 갑자기 7% 올라갔거든, 네이버도. 요날까지는 좀 참을 수 있으나, 그 다음날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여기 인근이 안 무너지고 지켜지면, 챙겨 먹은 거 다시 매수. 여기에서 양봉 나와야 매수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양봉 나오죠? 그죠? 추가로 올라가면 성공.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쳐지면 먹은 거 조금 토해내면서 또 줄이고, 그죠?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겁니다. 호텔신라가 네이버에 시나리오를 적절히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덤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텔신라, 좀 살까요? No,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20일 인근까지 좀 내려와야 됩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질 때는, 이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그죠?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텁니다. 자, 마지막으로, 웰 바이오텍. 병단 8,000원. 병단 8,000원. 뭐가? 벽산? 벽산은 아닌 것 같고. VT? 8,000원이면 4,000원 가까이 올랐네. 와, 50% 먹었네. 야. 자, 여러분들. 8,000이 평단이랍니다. 여기다 이 말이지. 여기다 올라갔고 눌려주고 다시 스타트하는 여기. 그죠? 자, 20일이 무너지면 초강세는 무너졌지만 60일이 추세선 역할을 더 많이 하거든요. 60일이 단기적으로는 20일이 중요하지만 추세를 결정하는 거는 60일이 더 중요해요. 60일 지지하면 여기 한번 살수 있어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가 앞에도 사고 팔고 한번 했고, 눌려서 다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자, 웰 바이오텍. 자, 이런, 20일은 무너졌지만, 60일 인근에서 반등하니까, 그죠? 또 들이댄 모양이에요. 양호. 그러면 이거 길게 이야기 안 해도 되겠지. 여기가 지지와 저항, 중요 맥점이거든요. 여기서도 60일에서는 반등했는데 왜 윗골이 찍 달았을까요? 레기는 당연히 알겠지. 그렇습니다. 여기가 적당히 무너진 게 아니라 크게 20일을 훼손하면서 올라가도 밀리고 20일의 저항을 크게 받고 있죠. 여기가 밀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가다가 밀리는 게. 자, 그렇다면 내일 더 처질 가능성 좀 있고요. 자, 만약에 그거를 극복하고 여기 20일 권역인 3,500원을 강하게 뚫으면 강하게 뚫을수록 4,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4,000원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관건이고요. 자, 2,800원 여기 무너지면 이제 추세는 강세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기관 외국인 수급 논할 정도의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기간이 사두르긴 사두릅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좀 사들었고요. 사들었다 말할 수 없어요. 3,000원짜리인데 뭐, 3,000원짜리인데 100주 사고 하는데 이게 뭐 기관 외국인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요점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0일을 돌파하는지 60일을 이탈하는지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또 했고요. 여러 가지 뭐 닥터K의 개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분은 아실 테고. 그래서 눈의 건강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재개 하려다가 가끔씩 밖에 못하는 부분 좀 이해도 해주시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환율과 주가의 관계 제가 숏으로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내려오죠.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환율과 주가는 반비례한다 했으니 최근에 코스피가 빠졌어. 그러면 환율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이틀은 내려왔지만 여기 구간에서 쫙 환율이 올라오니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쫙 내려오네요. 그죠? 자, 그리고 한 하루 이틀 반등하니까 빠지다가 환율이 오르다가 내려오니까 조금 반등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환율이 과연 좀 안정 찾으면서 그죠? 지금 1140원까지도 갔었잖아요, 최근에. 여긴 또 보니까 좌측으로 하니까 뭐다? 어? 저항이네. 내려오는 게뭐 이상한가? 아니. 지극히 저항에서 못 넘어가고 내려오는 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기 또 1320원은 저항권인데 돌파를 해버렸죠. 그러면 관건 중에 하나가, 과연 이거, 아유,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었네 하면서 이거 반등을 또 하면서 1340원으로 다시 올라가려는 힘이 센지, 아니면, 아니야, 여기 잠깐, 올라갔어도 1300원 대 밑으로 내려갈 거야 라면서 환율이 내려올 것인지.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환율 동향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 외국인 최근에 수급은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기관 외국인 막 던지네. 그럼 막 던지면 올라간다? 노, 내려오네. 너무너무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실천을 안할 뿐이지. 기관 외국인이 같이 던지는데 하루 빼고 거의 같이 던졌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간다? 내려간다니까? 내려가잖아. 그럼 강하게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언제 들이대야 된다? 어저께, 거저께처럼, 그죠? 이렇게 기관에 쌍끌이 들어오면서 양봉 시연할 때, 그때, 같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면 매수해야지. 기관에 막 던질 때, 나도 같이 던져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60일이 상당히 중요한 추세, 선이다 했는데 60일 지지 했었는데 한번 퉁 하고 무너졌어. 재반등했으니까 그럼 이걸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고 결국 무너졌죠. 그럼 여기 위가 초강력 저항이다. 2580. 그죠? 마라우프하게 2600이라 합시다. 그죠? 여기 20일, 60일 고 앞서서 120일 저항 뚫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비교적 가벼운 저항. 여기가 초강력 저항이다. 여기를 과연 한 번에 뛰어넘는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게 당분간의 시나리오는 작성을 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올 때 나도 사고 싶었던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그 이전에는 환율이 내려오지 않거나 기관 외국인 사주지 않거나 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 밑으로 처지지 않고 자 60일, 20일 돌파. 강하게 해내는지 여부 챙겨봐라. 그런데 코스닥 지수는요, 신뢰하기 힘듭니다. 왜? 그 2차전지 애들 때문에 이게 왜곡되어 있는 거거든요. 일부 종목, 몇 종목이 그냥 시장 지수 확, 그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겁니다. 그죠? 코스닥 한번 수급 볼까요? 수급이 다르잖아요. 요래기!
You got it? Understand? 수급이 다르잖아. 그죠?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는 그냥 일반 매도인데, 거의. 코스닥은요? 아니, 좀 사주는 날 제법 있네, 중간중간에.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쇼커버링 성향, 이런 것도 충분히 저런 부분에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자, 그건 둘째로 차치한다더라도 우리가 간편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 추세가 무너지는지 여부, 둘,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여부, 셋, 환율 체크, 넷, 미국의 선물 동향이나 미국의 지수 동향, 다섯, 미국의 금리 동향. 이 정도 체크하시면 주식 투자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 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화 끊고요. 조금 더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겠습니다.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어였습니다.